초대로 통해 공동 공부고요. JSA. 예. 예.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쟁쟁한 얼굴들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말이죠. 기혼자 분들을 좀 많이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아까 뭐 주제하고도 연결이 있겠죠? 네. 예. 먼저 북측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합류하셨죠, 우리 김설아 씨. 아, 김설아 씨 아주 환하게 예. 대단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남측에서는 외모도 생각도 반듯한 최근에 등남을 하면서 아들 바보로 등극한 패트리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적이 남한도 있나요? 네? 국적이 남한으로도 하나 있나요? 아, 저는 없어요. 내셔널리티예요. 핀란드죠, 핀란드. 아기는 한국인이에요. 아들이죠? 네. 얼마 됐습니까? 55일? 55일. 너무 예쁘겠다. 완전 작아요.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 이쁘겠네. 귀여워요. 자, 그리고 한번 빠지면 끝장을 보는 학구파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해보겠다는 분입니다. 센 언니들 중에 센 언니, 부하거래 래퍼 미료 씨. 아, 미료. 안녕하세요, 미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 래퍼라서 약간 좀 어렸을 때 똥 좀 씹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 사실 저는 시립 영재반 출신으로서 브레인입니다. 네.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저쪽에. 누구요? 저기 박성혜 씨를 예, 맞아줘야 돼. 예. 아, 만만찮아요, 저쪽 분들. 예. 북측의 미료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비보이, 배우, 스포츠 해설가로 종횡무진 맹활약하고 있는 분이죠. SD 출신의 박재민 씨. 아,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서울대. 저는 이번에 스포츠 중계를 해봤잖아요. 네. 아, 그래서 북한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에 해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수상자들이 인터뷰를 해보면은 사뭇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인터뷰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해진 멘트들이 있어요. 네, 무조건. 당의 도움으로, 국가의 그럼요. 도움으로, 인민의 도움으로, 수령님의 그럼요. 도움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만약에 아,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선수의 힘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하는 순간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거를 그러면 저 선수들한테 다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럼요. 네. 거의 외워서 와요. 어머, 거의 외워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가까운 예로 이제 복면가에서 김성주 씨가 PD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김성주 씨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네, 그런 것처럼. 아, 어쩐지 잘하더라, 깔끔하더라. 시켜서 하는 거구나. 시킨 대로만. 기대 위치도 있고 하니까. 멘트 끊으세요. 김성주 신봉선 무시하세요. 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구라형 얘기 들으면은 우리 김성주 씨는 그냥 뭐 인성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없이 시킨 대로만 하고. 아, 정말. 예. 제가 이제 스포츠 중계를 보면 북한의 이제 여자 축구도 강하고 그렇죠. 이렇게 저 종목별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뷰는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정성욱 선수라고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선수가 말 한마디 때문에 영웅 칭호를 받았거든요. 말 한마디 어떤 네. 말했나? 그러니까 물론 일단 1등을 한 것도 있지만 유명했어요. 장군님 품을 향해서 저는 뛰었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 아, 그 양반 이게 많이 좀 돌아가네. 밤새 짰어. 그래서 시골 살다가 온 집안이 다 평양으로 올라와서 집, 차며 모든 거 다 선물 받고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정성욱 노래도 나왔어요. 맞아요. 네, 장하다 정성욱이.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북한에도 혹시 힙합이 있나요? 아, 북한은 없어요. 한국의 그런 힙합 노래들이 들어오지만 네. 그게 힙합인지 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네. 아, 그냥 말 빨리 하는 거. 아, 진짜요?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북한에서 이제 힙합이 유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긴 있죠. 김정은을 엄청 찬양하며 엄청 찬양하며 내가 봤을 땐 되지 않을까 하는 잘할 수 있어. 미렴 씨 갔으면 지금 그걸로 했으면 아마 이게 중앙당에서 이제 아직 북한에서도 랩 공연하신 분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미렴 씨가 한번 좀 예, 도전해봐도 새로운 룰이 생긴 거 다들 알고 네네. 계시죠? 네. 토크를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준 분에게 토크왕으로 뽑히면 이 배지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난다. 공동공부역 JSA. 자, 오늘의 안건을 공개합니다. 보이세요? 자, 오늘의 안건은 바로 통일이 되면 출산율이 상승할까입니다. 야. 네. 아, 요즘에 저 인구 감소, 네. 출산율 저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출산율이 저하돼 가지고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에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네.
북력이랑도 우리 좀 그렇죠. 싸움할 때도 쪽수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쪽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인도가 사실 경쟁력이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중국 뭐 인해전술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책임감이 또 막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김성주 씨는 아이를 셋. 그럼요, 그럼 저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거 같아요. 조금 짜시네. 아내만 동의해 준다면은 지금도. 김구라 씨 분발할 수 있는 분 빨리 재혼하셔가지고 그래요 분발하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좀 이게 또 이제 시대가 달라졌는데 정확하게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체제가 바뀐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 나라들 이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정해져 있고 다 보니 시간이 또 많아서 네. 하지만 이제 경제주의였다 보면 서로가 일하기 바쁩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자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자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좀 보태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도 독일도 통일 전으로 통일 전에 1.5명이던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통일 직전에 출산율까지는 회복을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체코나 슬로바키아 같은 이런 그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한 나라들이 대부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장 뭐 체제가 바뀌고 그러면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마음도 위축되고. 그렇죠. 독일의 사례가 있네요. 그러네요.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어요. 벌써 박상광 씨? 네. 박상광 씨. 이 친구가. 아주 재치기 탔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으로 내내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애를 두 명 이상씩 낳았단 말이죠. 근데 네. 통일이 되면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텐데 애를 더 낳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출산율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김성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으로 나아지는데 점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김성주도 어? 잠깐만 김구라가 나보다 프로그램을 많이 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무리해서 프로그램을 더 잡고. 아 그래요? 전현무가 나보다 많이 해? 엄청 잘 알고 있네 구령이. 전현무가 나보다 더? 아 이거 안 돼. 이러면서. 불안해. 그러니까 점점 불안한 거야. 와 이미지 되게 안 좋다. 그 얘기 알지?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있어요? 우리 성주야 너 옛날 생각해봐. 우리 5, 6년 전만 해도 프로그램 4, 5개 하면 많았어. 많이 가는 거죠. 행복했어. 네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7, 8개도 어머 김구라가 더? 신동엽이 더? 이게 불안한 거야. 비교하니까 알지? 예, 예. 그러니까 점점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 애를 낳으면 내가 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너무 그렇죠. 걱정스러운 거야. 그렇죠. 사실은 저는 어렵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단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전 지역이 개발이 될 거고 개발이 되면 노동력이 창출이 될 겁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눈을 많이 뜰 거고 북한의 여성들이 남한의 어떤 남성들에 대한 이런 환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났을 때 아 그래요? 하나 가만히 있네요. 환상이 진짜 있습니까? 드라마를 근데 보면 사실 이런 예는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예는 아니시고요. 예는 이제 김성주 예? 예는 아니고 뭐가 아니라 예가 아닌 거죠? 예. 그 예가 아닌 거잖아요. 언니 같은 게 되게 바르고 이미지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드라마 실장. 나는 바르지 않고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좀 재밌게 생기셨고. 재밌게 생겼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럼 넘어오신 분들이 짝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갔나요 거의 뭐? 제 주변은 대부분이 갔어요.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남한 남자들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북한 여자분들 여기 와서 북한 남자를 안 만나요. 네. 왜 이유가 있다면? 일단 지긋지긋하고 일단 지긋지긋하고 지긋지긋해 박성광 씨 네. 신봉선 씨가 박성광을 바라보듯 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굳이, 돼요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굳이 여기 왔는데 굳이 뭐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북한 남자분이랑 결혼한 친구들은 일단 없어요. 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그 환상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환상이 이어졌어요 아니면 깨졌어요? 깨진 부분도 있지만 아, 거의 80%는 깨져요. 맞아요. 네. 맞다고요. 80%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자상해요. 네, 그렇지, 일단 자상하고 성세하고 배려가 많고 배려 그 여자를 칭찬할 줄 알고 그렇지 나네. 북한 남자 칭찬할 줄 몰라요?
배려 없어요. 무뚝뚝해요. 저기요, 일반화 시키지 맙시다. 자, 일반화 일반화 하지 맙시다. 반영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이상하겠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어요. 예. 제가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네. 10대에 오신 분들은 어차피 여기 와서 남녀가 북한 출신이라도 남녀 모두가 여기서 배우면서 크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북한 남자로서의 그런 강한 특유의 성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저를 보세요. 제가 남니까? 이게 티가 맞아요, 안 나잖아요. 맞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출산이 저조하니까 이제 영웅 칭호를 주는. 영웅 칭호를 주는? 많이 나오면요? 여성 영웅이라고 해서요. 아이를 셋 또는 다섯, 여덟까지 낳는 부모들도 있어요. 이게 나오면 장군님의 총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총폭탄? 장군님의 이제 총과 폭탄으로 나의 자식을 키우겠다 해가지고 아~ 모성용 칭호를 주고 그 아이들을 빨리 많이 낳으라고. 장군, 이건 줘요? 뭐예요? 이거 줘요? 주죠. 아, 이거 줘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주거든요. 몇 명 낳았을 때? 세 명. 아~ 엄청 시골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셋이면 헬기가 떠요. 데리러 가요. 새쌍둥이 한 번에 새쌍둥이 그래 데려와가지고 한 번에 새쌍둥이를? 네, 새쌍둥이. 그래서 산원에서 거의 다 조리며 아이들 케어 4살까지 다 해주거든요. 훨씬 좋다. 진짜요?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